정우성 씨 이제 질렸어요. 이제 가!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조인성 씨 이제 필요 없습니다. 김민 씨나 만나세요. 권상우 씨 아 생각만 해도 디귿디귿해. 아 뒤척돼 있던 마세요. 디귿힘 없다고 따와. 자 그렇습니다. 미남은 저기 있는 송승헌이 안 하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해요. 오로지 MBC 라디오 스타에서만 볼 수 있는 꿀처럼 달콤한 노래는 거품격 허니 패밀리 방송 듣는 TV 라디오. 자, 네. 아 힐링 캠프 무릎팍도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해피투게더의 유재석도 야. 못 부른 그분이 라디오 스타의 떡하니. 아, 조금 더 아쉬운 점은 네. 마이너 매체인 네. 종편에는 나갔더라고요. 나왔는데 방송은 저희가 먼저 됩니다. 네. 아, 사냥하는 네. 사람은 네. 나왔죠. 근데 그 졸부세요? 뭐 아니라 네. 쌍꺼풀 수술했어요? 네. 요즘 이제 HD 시대이기 때문에 조명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네. 좀 눈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네. 김구라 씨가 눈이 지금 안 좋은 상태죠. 방송을 8개, 9개씩 하니까 눈이 상했어요. 네. 네. 세상에 네. 어두운 곳을 좀 본다는 그런 네. 진짜 사진처럼 여기... 배는 거 없이 방송해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자 한번 보셔볼까요? 네네. 네. 자 송승헌의 이연 송승헌을 위한 송승헌의 방송. 자, 원 플러스 원도 아닌 원 플러스 띠리. 송승헌과 줄줄이 사탕 특집. 반경 10km 이내 사람을 전부 오징어로 만들어버린다는 전설의 비주얼. 그럼 뭐해? 자타공인 홍석천의 남자. 아, 승복이네. 네. 본명이 승복이죠. 네. 송승헌. 네. 아, 승복이야, 승복이. 네. 자, 방자전. 음란서생을 만든 19금 멜로 마스터. 음란 감독 김대웅. 네, 네. 이 사탕이죠? 네. 사실 말이죠 이분이야말로 베이글녀란 말에 아, 진짜? 창시자. 그렇죠. 아침마다 율동해 주던 뽀미 언니가 밤에는 아, 밤에 그냥 뜨거운 눈으로 변신. 동심 파괴자 조여줘. 네. 동심 파괴자. 뽀미 언니가 밤에는 뽀미 그러니까 밤에 너무 뽀미네. 어머 김종국이 연기를 하네. 대성 K빌에 이은 연예계 대표 김종국상. 춤, 연기, 몸매 다 되는데 10년째 라이징만 하는 만년 라이징 스타 온주환 씨. 네, 어서 오세요. 네. 야, 정말. 야, 야, 이게 다들 이게 반말을 하게 되네요. 야, 라고. 야,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송승헌입니다. 갑자기 겸손한 마인드로. 갑자기 신의 자세로. 예. 신의 자세로. 다음은 이제 사탕이시죠? 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사탕. 예. 신인 감독 김대웅입니다. 예. 신인 감독. 아, 신인이세요? 예. 약간 신인 설정. 예. 아, 설정이 예전에 많이 하던 설정인데. 송승헌 씨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탕 조효정입니다. 예. 세 번째 사탕 온주환입니다. 예. 정말 사탕이라고. 네, 제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는데 네. 네. 어떤 역할인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이번에 인간 중독이라는 인간 중독. 작품을 네. 만들어서 이제 감독님과 이렇게 같이 출연진들이 나오자 그래서 용기를 얻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영화를 할 때도 이렇게 TV 토크쇼에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망가지면 저 MBC 이런 토크 예능은 거의 시트콤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남자 요새 이후로.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 부족자 주진모 씨 뭐 이래가지고 조한선 씨 이래가지고 송혜성 감독님.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영웅본세 리메이크한. 예, 예. IPTV에서 한 5번에 걸쳐서 제가. 극장 가서 봐요. 저 한 번에 못 보겠더라고요. 네. 아 이어보겠어. 이어보겠어. 부족자는 근데 저기 링이 어땠어요? BP는 넘기지 않았어요? 아 뭐 기본은 한 것 같은데 그죠? 워낙 기대치가 높았었던 작품이라 조금은 예. 이번에 어쨌든 뭐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의전 질문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고요. 이제 슬슬 빨대를 좀 꽂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게스트분들이 라스트 출연을 하도 겁내서 우리 제작진들이 미리 만나서 5시간이나 길을 빨리고 왔대요. 근데 굉장히 기대했는데 마무리가 똥얘기로 마무리. 우리 잘생긴 송승헌 씨의 똥얘기는 네. 예. 뒤에 있습니까? 아, 그러게요. 송승헌과 똥이라니. 이거 완전 채널 고정감인데. 예, 예, 예. 깐똥돈이 예. 송승헌 똥이에요. 예, 자, 기대를 해보세요. 아, 제 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송승헌 씨 똥이면 진짜 송승헌 입에서 지금 똥발음이 났어. 아, 저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저 김대호 감독님은 윤종신 씨를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연찮게 두 번 보셨어요. 저요? 네. 거기서? 네. 근데 기억 못 하시는데? 아니, 저 차 안에서 봐가지고. 차 안에서 보세요? 저는 차를 타고. 예. 네. 근데 길이 좀 막혀서 윤종신 씨 걷는 속도랑 차랑 이렇게. 아, 혼자 걷고 있던 거예요?
예.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미치가 어디였어요? 미치가. 정말. 심각한 게 안 나고. 아, 이거. 아니, 근데 몇 년도예요? 얼마 안 됐을 텐데. 5년 된 거. 5-6년 전이 힘들 때야. 결혼한 이유니까 어두웠겠네요. 했어. 아, 제가 어둡게 걸어가던가요? 주머니 속 진짜 표정이 어둡다. 심각했어요. 대낮에. 대낮에. 예, 그때 아~ 낮에 또 한 번은 또 밤에 이렇게 봤는데 밤에 또 예. 예, 그거는 이제 사시는 동네 두 분에서 저 산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때 안 어두웠나요? 그때는 뭔가 변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아, 와이프한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잘못하신 거. 어, 무슨 변명이었을까, 그때. 하도 변명해서. 아~ 저희 변명하려면 산책 나가거든요. 홍승원 씨가 너무 욱하고 또 그리고 집이 왔다. 그렇게 느꼈다고 저는 하는데. 욱해서 오히려 좋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요? 이미지가 굉장히 얌전할 것 같은데. 어떤 처음에 면에서? 처음에 송승헌 씨랑 한다고 그래서 되게 조곤조곤하고 그냥 이렇게 다정한 사람 마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났는데 오빠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욱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욱하는 남자 좋아하거든요. 아, 대전에서 먹힐 만하네. 아, 대전 스타일이야. 안 좋아. 대전 스타일이야. 야, 대전에서 먹힐 만하네. 성심 당신. 성심 당신. 뭐야? 야. 아니 어떻게 욱하는데? 송승헌 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승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를 평가할 때 선입견도 있고. 근데 실제 저는 그렇게 자상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남자가 아닌데. 심지어 제가 욕을 하면 놀래는 사람들 사석에서. 해요? 아, 그럼 아니, 그럼요. 사람들이 좀 낯도 많이 가려서. 아니, 뭐지? 아, 진짜? 여정 씨가 이제 욱하다 그러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합리적인 게 있으면 오라 그래! 뭐 이런 게 있어요. 당장 오라 그래! 상상도 못하는 목소리로. 그래요? 집요한 건 뭐예요? 집요한 거. 저희끼리 막 농담하다가 우리끼리라도 실명을 거론 안 하고 뭐 누가 이런 거예요. 그럼 뭐 다들 그냥 웃고 마는데 오빠는 막 같이 웃다가 누군데? 끝까지. 그래서 아유 오빠 안 돼요. 막 이러면 다 웃고 또 그러니까 누구냐고 성만. 오, 막 미치겠어요 오빠. 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끝까지 해줘야지. 시작을 하지 말던지 궁금하게 해놓고 결국은 아예 오빠 그거 얘기하면 안 돼서 즐거운 얘기가 연예인 얘기인데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재미없는 얘기. 그렇죠. 그럴 때 웃겨요 제가. 뭐 하자고. 왜 얘기하려면 다 하지. 여자친구한테도 굉장히 집요한 편이었겠어요 그러면. 여자친구한테요? 네. 한 템포 쉬네요. 여자친구한테 뭐 집요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저 있잖아. 그 아니야. 이러면 이러면은 끝까지 듣는 스타일. 얘기해. 그러면 여자의 말지. 심리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대부분 이게 남자들 통계예요. 잘생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 마음을 회유를 할 일도 없고 아니, 잘생긴 잘생 형은 되게 잘 알아요. 맞잖아요. 길거리에서 변명하는 거 보셨다고. 변명만 30년째 하고 있어요. 날 벌써 저 여자 화났구나 딱 알죠. 이 잘생긴 사람도 여유를 여자분들을 이렇게 회유시켜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필요 없지 뭐.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희한한 게 내가 보니까 온주아 씨가 약간 반대 스타일 같아요. 온주아 씨 좀 눈치 빠르죠? 네, 저는 눈치 좀 빠른 많이 빠른. 네. 네. 아니 우리 아까 이렇게 웃을 때도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나한테 많이 살피더라고. 그러니까 귀여움 많이 받겠어요. 정말 현장에서 제가 아, 템포가 좋아. 네. 손에 좀 묻는 음식을 이렇게 주안이 뒤쪽에서나 어디 근처에서 먹고 있으면 막 얘기하다가 슬쩍 이제 물티슈를 딱. 그러면 여자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정말 티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정이가 여기 있어요. 여자가 여기 있으면.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전혀 정말 티 안 나게. 좋다 대종. 근데 승헌 씨 같은 경우는 야, 승헌 여기 있어 이렇게 좀 그렇죠. 아니 오빠 안 주죠. 주지도 않을 뿐더러 먹으라 뭐 이렇게. 먹어라. 안 받으면 왜 안 먹는데 이유를 대봐. 대보라고 이유를. 저는 배워야 돼요 진짜. 원래 이런 친구들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한다니까. 네. 계단 올라갈 때 같은 때 네. 만지는 것도 미는 것도 아니게 이렇게. 너무 좋아.
왜냐면 이게 알아. 스킨십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예, 예. 왜 이러세요? 이게 나온다. 그렇지. 그거는 못 하는데. 그거의 미묘한 경계선에서 아니,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너무 티 나는 거죠. 티 나지. 그리고 손을 못 대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먼저 출입구를 나가요. 먼저 나가. 먼저 나가. 아유, 저런 이 정도는 그냥 매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어색하면 안 되고 저도 어색하면 안 되고 그치.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취할 바 취하고 저 영원하네 불안시장 얘기를 하면 화제가 계속 끊기지 않게 되는 남자인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조혜정 씨가 은자 씨 욕하고 다니겠는데요. 그리고 오빠 앞에서 막 이렇게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되게 무뚝뚝한 남자예요. 되게 뭘 했는데요? 뭐 감독님이 재롱 좀 떨어보라 그랬죠. 지금 한번 다시 보여주면 네.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에요. 네. 차단. 뭐 이런 건데 오빠는 그냥 앞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온전 씨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전 똑같이 저 샤방샤방. 내가 뭘 하면 한 수 더해서. 그리고 아까 여정 씨가 막 한데 씨 웃어주더라고 옆에서 계속. 귀엽잖아요. 이런 거 좀 설레지 않으세요? 나이 어린데 진짜. 귀엽다고 해줘. 네. 아니 표현을 안 하려면 말을 왜 만들었어? 내가 와. 야. 내가 보니까 온전 생제비구나. 생제비야. 또 아니, 인터넷에 송승헌 씨를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에 저런 얼굴이 또 있나 싶다. 보잘것없는 내 눈을 마주한다는 건 대역죄였어. 우리 지금 작가의 이 멘트를 나보고 읽으라고 하셨어요. 아 눈부셔. 저도 눈을 뜰 수가 없네요. 뭐 이런 자기들 멘트를 나보고 읽으라고 하죠. 실제로 송승헌 옆에 있으면 다들 오징어가 된다. 네. 송승헌과 얼굴 비교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 둥그레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게다가 얼굴 쪽으로는 너무 잘생겨서 이 안경 쓰면 보여주세요. 비교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냥 빤히 보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저는 궁금한 게 이거를 한번 송승헌 씨 써보면 안 돼요? 아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자 김구라 쓰면 보여주세요. 이거 약간 북한 필인데 자, 이 안경을 써서 잘생기면 잘생긴 거 인정. 이거 올해도 얘는 그런다고 또 온주한 야, 한번 써봐요. 온주 못 쓴 것 같아. 와, 아, 이거 괜찮은 안경이다. 괜찮네. 근데 내가 이상 아니고 이쁜 아 이쁜 안경이었어. 이쁜 안경. 이쁜 안경. 그러네. 아 송승헌 씨가 이제 뭐 이런 외모 덕택인지 말이죠. 당구장에서 뭐 큐대 하나 들고 있는 사진 때문에 데뷔를 하게 됐다면서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의류회사의 디자이너 분들이 오셨다가 명함을 주셨어요. 서빙하는 거 보고 와봐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뭐 이런 영화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 정말 하늘에서 정해진 줄 알았었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네. 이거 보면서 거울 보면서 아, 내가 좀 잘생겼네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본인이 너무, 네. 공부를 썩 잘했던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건 자신의 어떤 공정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스머시 얼굴이면 그러니까 아 나는 우리는 이거다. 그럼 내가 그럼 가야 되겠다.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어. 쪽 세상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딴 있었고 세상이다. 근데 명함을 받았을 때도 그냥 친구들한테 야 너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인가에 이제 인쇄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회사에서 친구들이 가져와서 야 네가 전에 명함 받았던 그 회사에서 신인 모델 뽑는데 아르바이트 삼아 한번 해봐. 당구장에서 친구들끼리 하, 그런 거 뭘 해. 근데 야 미쳐도 본 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즉석 카메라를 사와서 당구 큐대를 친구들하고 이렇게 들고 찍은 거예요. 즉석 카메라를 보는데 된 거야?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 사진이 더 튀었던 거예요. 아, 다른 사진들 수많은 사진들은 정말로 뽀샵 처리를 하고 프로필 사진을 했는데 큐티 하나 어떤 놈이 그냥 큐티 하나를 들고 보내니까 그게 오히려 이게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저기 감독님이 큐티 하나 들고 써봐요. 예? 당구장 주인이지.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은 공 닦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 경쟁률이 굉장히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최종 예선에 된 사람들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 반갑습니다. 이쪽에서 소지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빈입니다. 원빈 역을 잠시 했던 걸로 저는 영감이
그때 그게 원진이요? 소지섭 형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나 소지섭이었어? 지금 세 명이 같이 있는 샷을 보기 힘들걸? 아 잠깐만 원빈하고 송승헌 월드컵 누구예요? 옛 남자야. 옛 남자라고. 석천이한테 물어봐. 아니, 나한테 석천이한테 전화 쓰자. 하니까 얼굴로 봤을 때 누구냐고. 솔직히 나는 송승헌. 그지? 누구야? 난 송승헌이지. 넌 누구야? 송승헌 씨죠. 여기서 어떻게 원빈 씨를 얘기합니까? 억울하면 나오시든지. 조혜정 씨, 송승헌 원빈. 자, 그래. 너무 어렵다. 어, 근데 송승헌. 아, 저희 너무... 외삼촌이 원빈 씨랑 너무 많이 닮아서 약간 외삼촌 같은 느낌 있어요. 송승헌 원주환. 외모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보는 거예요? 아, 남자로. 남자로? 자, 원주환 떨리냐? 아 이게 뭐라고 떨리지? 원주환 떨고 있어. 템포 좋네. 은근히 떨려. 이런 거. 자, 남자? 아, 온주환 돼. 와, 오. 와. 역시 안 돼. 영혼함을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쓰나미였기 때문에. 온주환 기분 어때? 소감이? 아, 좋죠. 네. 송승헌을 꺾었어요. 다 이긴 거죠. 아, 그동안 드린 휴직이 몇 점인데요.